이 시간에는 생활훈련실에 있는 세탁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생활훈련실로 한번 가봅시다. 자, 훈련실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처음으로 정수기. 네, 이건 정수기입니다. 자, 그 오른쪽에는 전자레인지, 예,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그 다음 싱크대가 있고, 저 끝에, 아, 여기 세탁기가 있군요. 네. 왼쪽에 세탁기, 똑같이 생겼는데 오른쪽은 건조기, 예, 왼쪽은 세탁기, 오른쪽은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드럼 세탁기네요. 자, 이런 전원 장치, 그다음에 세탁을 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 있어요. 자, 그럼 세탁을 한번 실시해 봅니다. 먼저 문을 열고 세탁할 옷을 넣었지요. 문을 닫았어요. 자, 그다음 세제를 넣어야 되겠죠? 세제 넣는 곳을 열어서 세제를 넣습니다. 세제 얼마만큼 넣냐고요?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우니까 세제 뚜껑 반절만큼 넣으면 되겠어요. 이 정도? 자, 넣습니다. 자, 세제 넣는 곳을 닫고 자, 전원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전원. 전기를 넣는 버튼이에요. 자, 전원 버튼을 넣었더니 이렇게 불이 들어왔지요? 다시 전원을 누르면 불이 꺼져요. 전원 버튼을 눌러서 불을 켭니다. 자, 그러면 삶음, 표준, 울, 이불, 급속, 조용조용, 통살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자, 이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다 쓰진 못하니까 오늘은 표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하나에 맞춰보겠습니다.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면 불이 따라서 돌지요. 자, 우리는 어디에 맞춘다고? 네, 표준에 맞추겠습니다. 표준, 일반적인 세탁, 표준. 그리고 어디를 누르면 돼요? 동작, 네, 동작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우리는 표준에 맞춰서 세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궁금하잖아? 삶음은 뭐고, 표준은 뭐고, 울은 뭐고, 이불은 뭐고, 이게 궁금하죠? 그래서 옆에를 한번 보면은 울로 하면은 저렇게 왼쪽에 있는 헹굼, 탈수, 물 온도 이런 것들이 변해요. 즉, 삶음, 표준, 울, 이불 이런 것에 맞춰서 기계가 원래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불을 빨 때는 헹굼을 많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우리는 표준으로 맞춰서 세탁을 할 거예요. 동작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세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표시가 뜰 거예요. 어디 한번 봅시다. 어디에 떠 있는지. 빨래통에, 지금 드럼통에 세탁물이 돌아가고 있죠? 자, 드럼통에 세탁물이 돌아가고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액정을 보시면 세탁이라고 쓰여 있는 곳,
옷을 보시면 세탁이 깜빡깜빡하지요? 네, 지금 세탁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표시예요. 제일 위에 있는 액정을 보면 세탁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고 세탁이 돌아가고 있지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옆반 선생님께서 세탁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원 버튼을 누르지요.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불이 들어왔네요. 아, 세제 넣을 세제통을 열었습니다. 제일 왼쪽에 세제를 넣고 있습니다. 세제 뚜껑에 세제를 계량해서 반쯤만 넣었습니다. 세제를 너무 많이 넣어도 세탁이 꼭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적당히 넣어야 됩니다. 세제통을 닫고요. 세탁조 문을 열고 있습니다. 아, 안에 세탁된 빨래들이 있군요. 꺼냈습니다. 자, 세탁할 빨래들을 넣어요. 세탁기에 빨래를 넣을 때는 그 통 속에 빨래를 가득 꽉 차게 넣으면 안 되죠. 그러면 세탁기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빨래도 잘 되지 않아요. 약 반쯤, 반보다 좀 많게 그 정도만 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탁조 문을 닫고요. 자, 어떤 버튼을 눌러서 세탁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로 무엇을 사용한다고? 표준. 네, 표준을 사용합니다. 표준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울, 이불, 급속, 급속, 빨리 하는 거, 조용조용, 조용히 하는 거, 통살균, 세탁기 청소, 헹굼, 탈수. 자, 우리는 어떤 것이요? 네, 표준으로 맞춰서 세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동작. 예, 동작을 누르면 바로 세탁기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지 확인해 볼까요? 위에 액정판을 보면 1시간 32분이라고 쓰여 있죠? 네, 이 세탁은 지금 1시간 32분 동안 돌아갈 것이다 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탁에 불이 번쩍번쩍 들어와 있죠? 세탁을 지금 하고 있다. 세탁 다음에는 헹굼, 탈수 이렇게 돌아가겠지요. 탈수가 되면은 세탁기는 자동으로 꺼져요. 자, 이것은 세탁기 옆에 있는 건조기인데요. 건조기도 세탁기와 비슷해요. 똑같이 표준으로 맞추고 동작을 누르면 되는데요. 건조기는 세탁이 된 빨래를 말리는 거예요. 뽀송뽀송하게 말리기, 말리는 기계, 건조기. 표준으로 맞추고, 네, 표준으로 맞추고 동작 누르시면 빨래 건조가 시작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세탁기
혹시 건조기가 있으면 건조기 등을 능동적으로 사용하시는 학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